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식품은요, 바로 막내 연어 도가니 수육하고 그리고 막내 연어 도가니 탕입니다, 여러분들. 실제로 이곳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의 그 막내 이름이 연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추천할 수 있는, 내 아이한테 자신 있게 먹일 수 있는, 예,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 좋은 부분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. 자, 이 제품에 대한 일단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, 유료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, 여러분들. 먼저 이 도가니 수육은요, 판매 사이트마다 달라요. 근데 약 1,800원에서 11,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뭐 지마켓이나 뭐 옥션, 티몬 이런 데서 다 판매가 되고 있고, 약간 여러분들 가격이 좀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도가니 자체가 원래 좀 가격이 좀 높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옆에 이 도가니 탕, 도가니 탕 같은 경우는 한 팩에 6,200원 내지 6,8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세 팩에 해가지고 18,6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조리해가지고 먹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. 이 도가니 탕이나 이 도가니 수육 같은 경우 그냥 냄비 같은 데 붓고 그냥 끓여내면 끝이에요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도가니를 한번 끓여와봤습니다. 이게 한 팩 분량입니다. 한 팩 분량인데, 오, 안에 도가니도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여기는 도가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스지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밥을 한번 말아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도가니. 이거는 이렇게 뭐 식사로도 가능할 것 같고, 술안주로도 진짜 좋을 것 같고, 와우. 자. 아, 그리고 여기 대파하고 뭐 후춧가루 같은 거 기호에 맞게 좀 넣어서 드시면 더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. 아, 콜라겐 느낌 이거 진짜. 아, 부들부들하면서 안에 고기가 같이 씹히는 느낌이 싹 나는 게 맛있는데? 6,200원에서 6,800원대 이 정도면은 저는 가성비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, 지금 먹고 있는 저는 가성비는 굉장히 좀 좋다고 판단이 되네요. 그리고 도가니나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이 건더기 자체도 이렇게 부실하지가 않습니다.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, 밥 말아주면은. 야, 이게 보시면 쫀득한 콜라겐 쪽 안쪽으로 스지, 그 스지 부분 붙은 살, 여기 또 쫀득하면서 씹는 재미가 있는 게, 비린 향이나 어떻게 거부감 있는 향은 전혀 없습니다. 고기는 그렇게 국물이 탁하지 않고 약간 살짝 맑은 느낌이었는데, 이게 국물로 실제로 먹어보니까 좀 진하네요.
저는 먹어보고 있는 지금 저는 그 도가니하고 스즈가 섞인 거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. 도가니 100%가 아닌 스즈랑 이렇게 섞인 이거는 이거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. 아 쫄깃쫄깃한 그 스즈 있는 살 느낌이랑 진짜 아 그리고 보시면은 이 도가니나 요 스시 느낌이 돼지고기 비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이거 말캉말캉한 식감이 좀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보고 아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저도 사실 돼지 비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돼지 비계를 먹을 때 그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은 아니에요. 좀 쫀득쫀득하면서 막 흐물흐물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쫀득쫀득하고 거북어 먹고 그리고 국물도 진하고 광고라고 이거 너무 칭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제품이. 아 제품이라 하면 좀 그런가? 음식이.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탕으로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했으면 이제 수육으로 또 소주 한잔 한번 또 해봐야죠 여러분들. 아까도 제가 이제 탕에서 먹어봤는데 맛은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520g인데 양은 그래도 소주 제가 봤을 때 이거에 한 4병 정도는 먹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이건 또 이제 냉동으로 팩으로 돼가지고 냉동으로 보관하기도 편하고 뭐 조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강력히 좀 추천을 할 만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. 보관이 일단 편하니까요. 자, 하나 먹어보고 이게 탕이랑 약간 좀 또 다른 느낌이네. 좀 더 탱글탱글함이 좀 더 강하네요, 이게. 더 탱글탱글하고 좀 더 쫀득함이 좀 더 있습니다, 이 수육이.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국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수육만 따로 건져왔어요. 국물이 좀 있어요. 이것도 끓이셔가지고 국물은 그냥 뭐 따로 드셔도 상관없고 저는 아까 탕으로 맛을 봤으니까 이 안에 보시면 이 인삼이 하나씩 들어있어요. 근데 인삼은 기호에 안 맞으시면 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인삼이 몸에 좀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같이 넣고 안 끓였거든요. 인삼 향이 싫으시거나 인삼이 좀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몸에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따로 빼고 삶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또 좋은 안주에 한잔 해볼까요? 쏴쏴쏴. 이거 크네. 작은 잔에 한잔 마셨는데. 탱글탱글하고 이건 스지 힘줄 스지
요 큰 거는 조금 이제 잘라서 드시거나 아니면 아니야 큰 거 안주 먹으려면 큰 잔에서 한번 먹어야지. 아, 큰 잔에 큰 안주 남자는 글라스죠.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예. 이거 따라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분들 예. 마시다가 이제 뿜게 되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튀기도 하고 예.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따라하지 말아 주십시오. 쏴쏴쏴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진짜 이런 집은 아 제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진짜 어우 탕이랑 좀 맛있게 한번 잘 먹었네요. 땀도 좀 났고 아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렇게 이 좋은 음식을 또 저에게 믿고 광고로 맡겨주신 우리 막내용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광고를 또 받을 수 있게 제 영상이나 방송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식품에 대한 자세한 그 사항이나 아니면 구매처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고정란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.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